이번 시간에는 성시조입니다. 한자를 살펴보면 하나 일이죠. 그 다음에 말미암을유죠. 무엇으로 인하여 말미암을유. 그 다음 가로알이죠. 여기서는 말하다는 뜻입니다.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있도록 되게 된 것은 시조가 있기 때문이죠. 다시 말해서 귀화한 외국 사람 중에서 귀화한 사람 중이 우리나라에 귀화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제1대손이 되는 거죠. 1대손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성씨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.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말하게 되는 것은 대대손손 말할 수 있도록 이어져 나가는 것은 조상이기 때문이다. 그래서 성시조가 되겠습니다.